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요 상환이라는 것은요,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그죠? 예, 상환할 때, 원금 균등 분할로 상환할 것이냐,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할 것이냐, 또는 차징식으로 상환할 것이냐, 예,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아,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원리금을 보게 되면요. 얘는 여기에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이 앞에 이게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원리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체증한다는 거고. 얘는 원리금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끔 물어봐요. 얘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잖아요. 원금은 균등하게 상환이 되는데 원리금은 어떻게 되느냐? 체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체감.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죠.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 있죠. 예, 이거를 물어봐요. 얘는 시간이 갈수록 원금은 증가하고요. 이자는 감소해요.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예, 저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요. 제일 먼저, 우리 교재는 원리금 균등 분할이 먼저 나와 있는데 329쪽에 보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이 조건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융자 조건이 있죠. 예, 일단은 융자금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고요. 요 이자율은 이제 고정 이자율이라고 가정하고요. 기간은 10년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매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자율 10% 기간 10년일 때 저당 상수를 0.117460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요. 뭐라고 해 주냐면 단 대출 조건 등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주지를 않고. 예, 이론으로 줄 때는요. 그럼 얘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걸 구해야 돼요. 원금을.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나눠서. 그러니까 융자금이 지금 1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기 상환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되죠. 매월 상환 조건이면은 120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누면은 원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표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이게 기간이고요. 이게 융자 잔액이고요. 원금이고,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자, 요렇게 놨을 때요. 자, 대출 초기의 잔액은 1억 원이죠. 근데 우리가 매기 상환 조건이니까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상환 들어가는 게 아니죠. 1년이 경과한 시점서부터 이제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매기 갚아 나갈 원금은 다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구해놨죠.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원금은 어떻게 돼요? 균등하죠. 그러면 1회차 상환할 때 이자 있죠. 예. 네. 이자는 1,000만 원이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조건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회차 상환하는 원리금은 2,000이 되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1년이 이제 경과한 시점에서의 대출 잔액은 1억 원이 아니죠. 1,000만 원 상환이 됐으니까 잔액은 9,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원금은 그대로 천만 원이지만 이자의 계산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9천에 10%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900만 원이겠죠. 그러면 2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은 1,9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2년째 되는 말에 잔액은 9천이 아니라 얼마로 줄어들었겠어요? 8천으로. 그러면 3회차 우리가 상환할 때는 8천에 10%니까 800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8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자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체감이라고 그러는 거죠. 줄어들죠.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 뭐죠? 13회차. 그죠? 또는 뭐 15회차 뭐 이런 식으로 또 81회차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고요.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요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가면서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 사업 방식을 보시면요. 요렇게 돼 있죠.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특징에 그거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얘하고 또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요. 원리금은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투자론할 때 설명해 드렸죠. 저당상수라는 것은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원리금을. 그러면은 융자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에다가 여기 저당상수 주어졌죠. 예. 저당상수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기 1,174만 6천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줘요. 계산하라고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이 되고요. 원금이 되고요. 이자가 되고 원리금이 돼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얘는 자 대출 잔액은 똑같이 1억 원이고요. 1회차 때부터 상환 들어가는 원리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균등하겠어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얘기죠. 원리금이. 그러면 원리금을 이제 1회차 때 1,174만 6천 원 상환했을 때 이때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자. 이자 1,000만 원이죠. 왜? 얘도 10%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대출 조건이.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원금 상환액이 174만 원이라는 얘기죠. 1,174만 6천 원에서 1,000만 원 이자 빼고 나면 우리가 상환이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이자부터 공제하죠. 예, 네, 그리고 남는 거로 이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네, 그러면 1년째 되는 말에 1억 원이 아니라 174만 원 상환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뭐 9,826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러면 2회차 상환 들어가도 원리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이제 줄어들어요? 이자가. 왜냐하면 이자의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이자는 98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종전에 비해서 한 18만 원 정도를 더 갚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한 192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9,800에서 192만 원을 상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상환했으니까는 그죠? 그럼 한 9,628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또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회차 이자 또 상환 들어갈 때는 똑같은 1,174만 6천 원인데 이자가 982만 원이 아니죠.
잔액이 9,600으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이자는 962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상환 들어가는 건 뭐 한 214만 원. 이렇게 원금 상환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균등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대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만약에 5년이 경과했으면 얼마 갚았겠어요? 반 갚는 거죠. 근데 여기는 틀리죠. 여기는 얘네를 하나의 이 상환 조건표로 확인해 보면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지급분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요.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커져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대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는 기간은 한 7년이 넘어갔을 때 한 절반이 상환이 돼요. 그러면 얘는 원금 상환이 이렇게 더디게 된 이유가 뭐냐면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뭐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갖고 비교해 보시면 대출 초기 있죠. 예, 초기에 상환액은 어느 게 크겠어요? 원금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은 얘가 작겠죠. 빨리 회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조기 상환할 때 그 상환액 있죠. 상환액. 상환액은 어느 게 크겠어요? 상환액. 뭐? 상환액이요. 아, 상환액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갚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네, 어느 게 많아요?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얘가. 얘가 큰데, 이건 이제 그 수험생들이 순간적인 착각하는 거예요. 얘가 더 많이 갚지 않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할 때, 조기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은 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잔액이 더 많잖아요. 남아있는 잔액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비교가 됐을 때 걸러줄 수 있으시면 여기가 정리가 다 되시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328페이지에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특징에 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면 되고요. 니은을 가게 되면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은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이 적고 원금 상환액이 많아진다는 것 있죠. 니은. 예, 그거는 밑줄 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시게 되면 저당 기간의 약 3분의 2가 경과해야 원금의 2분의 1을 상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상환의 부담은 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얘기는 둘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있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게 유리하죠. 상환액이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대출을 받았을 때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예,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크잖아요. 뭐만 똑같냐면 이자만 똑같아요. 1회차 이자 있죠. 대출 조건이 같았을 때. 이제 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차증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체증 또는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했을 때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해 다양한 각도로 이해를 시키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료로도 주고 문제로도 주고 그래서 계속 반복을 시켜서 비교되는 게 지금 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또 지문으로 나올 때하고 틀려요. 네, 그거까지 이제 넘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뭐를 해야 되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그나저나 요즘 공부하신 분들이 리듬이 한번 깨지셔가지고 쭉 하시다가 구정 연휴 겪으시면서 책을 손에서 놓으신 분도 있고, 예. 또는 어떤 분들은 공부 안 하다가 연휴 지나면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다가 연휴에 피로도가 겹쳐가지고 그냥 또 쭉 흘러가서 여기까지 온 경우도 있고, 벌써 중순이잖아요. 2월 15일. 그러면 또 2월 달을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심정적으로 3월로 가시겠죠. 참, 하여간 금방 가는데, 하여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얘는 제목대로예요. 상환액이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지는 방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특징을 보시면은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방법이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마이너스 상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길 때 저당 지불액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저당 잔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대출 잔액은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러면 1회차 상환이 될 때 이자만 얼마겠어요? 네, 1000만 원인데 1회차 상환할 원리금을 800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초기 상환액이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자, 대출자들은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면 이자부터 공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0이니까는 마이너스 200이 발생했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 잔액에다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원이 아니라 1년이 경과할 시점에 잔액은 1억 2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85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환이 되면 마이너스 15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되면 1억 35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대출 원금보다도 대출 잔액이 오히려 커지는,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부의 상환이라는 게, 마이너스 상환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할까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심하잖아요.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은 대출자가 손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인데 상환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가 계속 가중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상환액을 어떻게 돼요? 낮춰주는 거죠. 대신에 나중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많이 갚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최정식은 대출자가 어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최정식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초기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물어본 건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만기까지 갔다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있죠. 이자 수입이 있죠. 이자 수입은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크겠어요? 이자 수입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이자 수입은 어느 게 제일 크다? 응?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상환이 더디게 이루어져. 이자 한 번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제가 이자 수입이 제일 적죠. 상환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잔액이 제일 빨리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자 수익의 크기가 점증,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원금, 점증, 원리금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자 수익의 크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 33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그 예제 하나 있죠. 예, 예제 보시면 4번 지문이 있죠. 4번 지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조금 아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은 원리금이 더 크죠. 갚아야 될 돈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도를 했단 얘기예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상환 방법에 대한 거는요. 거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지문에 있는 만기 일시 상환이 있죠. 예,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쓰죠.
3년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 그래서요.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만기 상환 방식이 혹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얘가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그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됐을 때 어느 게 이자의 부담이 제일 크겠어요? 이게 제일 크죠. 얘는 원금 상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4번에 가면은 역저당이라고 돼 있죠. 예, 리버스 모기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주택 연금과 결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 연금과.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저당 일반적인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일반 모기지론을 얘기를 해요. 이 모기지론이라는 게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보금자리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뭐가 줄어드는 거냐면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융자금은 일시불로 주고요. 상환은 분할 상환하는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부터 대출 받으면 대출은 일시불로 받잖아요. 갚은 건 이제 분할해서 상환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역모기지론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주택연금의 연금 제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은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육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융자금을요. 얘는 분할해서 지급하고요. 상환은 일시불로 하는 이런 방식이죠. 구조가 반대죠. 그래서 역모기준이라는 거예요. 리버스 모기준이라고. 그래서 여기 역저당이라는 건요. 통상적인 저당과는 반대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매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대출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리고 기간 말에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누적이자를 일시불로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환을.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에 차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연금의 형식으로 대부기간 동안 대출자로부터 매 기간마다 연금의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을을 가게 되면 이는 정규적인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노년층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 말에 주택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기를 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여기에 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란 돈이 있으면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메꿔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해하시겠나요? 처음에 서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고 원리금 균등은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줄어드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그죠? 예. 네. 그게 이제 탁 박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하고 이제 변동금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정금리 방식이에요. 얘는 약정 이자율이요.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슨 금리? 고정금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기가.
만약에 대출 실행 시점에 약정 이자율을 4.5% 정했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갈 때까지 몇 프로란 얘기예요? 4.5%란 얘기죠. 그러면 고정금리 방식에서의 이자율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출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요. 예상 인플레이션율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 있죠. 이거를 감안해서 이제 정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지 않은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실상 실질 이자율은요. 대출 기관에서는 돈을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디선가 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조달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돈을 빌려오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다른 고객들에게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금 이자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전산으로 운영하니까 전산 서버 관리비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라는 것은요. 이거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미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1%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5% 이렇게 나오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금리를 조정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고정금리 방식이 변동금리 방식에 비해서는 초기 이자율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출 실행 시점에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대출자에게는 손해고 차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지문으로 활용한 설례도 있어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고정금리로 대출하게 되면요. 대출 기간이 이자율 위험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죠.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요. 만약에 이 상태가 되면 그러면 대출자가 있고 누가 있을 때요. 대출자는 은행과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겠어요? 대출자는 이익이죠. 차입자는 손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약정 이자율을 4.5%로 돈을 빌려왔는데 시장 금리가 3.75%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시장 이자가 훨씬 싸잖아요. 나는 지금 비싼 이자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차입자가 손해일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리스크를 누가 떠안게 되겠어요? 대출자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상환이 들어온 걸 애를 갖다가 다시 대출해 주면은 이거밖에는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손해고. 그다음에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오히려 얘가 커요. 그죠? 그러면 내가 4.5%로 대출 받았는데 시장 금리는 5.25%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하게 되면 대출자가 있고 누가 있으면요. 차입자가 있으면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손해죠. 싸게 빌려준 거니까. 대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죠.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정금리하에서는 대부분 대출자가 떠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출을 해주면은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그럼 그 저당권이라는 게 은행의 보유 자산인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행의 손실이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게 고정금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
고정 이자율 대부 방법에서요. 동그라미 2번 거기 보시면 이 방법의 경우에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고요.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차입자가 불리한데 이때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 문제라는 것이 또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대출 기간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변동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동금리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보게 되면요. 약정 이자율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약정한 기간에 따라서, 그죠? 금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죠. 금리를. 그래서 이 변동금리 방식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 주기가 중요해요. 그죠? 네, 이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자율을 정할 때 기준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으면요, 가산금리가 있으면 뭐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이거 이게 툭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축이 있죠. 네,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거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한번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금리로 CD 유통 수익률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요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D 유통 수익률 통상 한 3개월짜리 있고요. 3개월, 6개월,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의 그 구분까지는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준금리를 조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낫겠어요? 6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낫겠어요? 3개월마다. 그러니까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요.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조정 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333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요. 위에서 그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죠. 4번.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변동 이자율로 대출한다 하더라도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조정되기 전까지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은 금리 조정 주기를 짧게 해서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인플레 등에 관련된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변동금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정주기.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되셔야 그렇죠? 예, 나중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으시죠. 예. 구별은 하시겠나요? 네, 그 정도만 일단 해주셔도 되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343페이지 가면 저당 유동화라고 돼 있어요. 저당 유동화. 근데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도요, 다른 쪽에서 해봤더니, 여길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앞에 것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증권 나오고 이러는 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죠. 전협반 분들하고도 수업할 때 지난번에 여러분 하셨던 왜 투자 분석 기법 있죠. 현금 흐름하고 어림셈법 막 이거 했더니 한 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막 얘기하고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낯설으시니까 그전에 그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론이 한 세 번은 돌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저당의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게요. 그게 이제 부동산 증권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금융론의 시험 목차가 부동산 금융 증권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이제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증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이 나오죠. 자, 저당의 유동화라는 것이 있었을 때, 자, 제일 먼저 그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저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요 저당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얘기를 해요. 저당의 의미가 이게 물론 이제 나누면은 모트하고 게이지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모트라는 게 이게 죽음의 의미고요. 게이지라는 것이 이게 재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농협에서 3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협은 여기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죠? 3억 정도에. 3억 한 3천 이렇게 부과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은 갖고 있어도 이 주택이 5억짜리라 가정하자고요. 이 3억에 대해서만큼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재산의 의미라는 얘기고 또는 게이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꽉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청산이 될 때까지는 안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대출 상환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서류상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민법이 있죠. 예, 민법에서는 이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있다 없다. 예?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민법은 유동성 확보의 원칙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은행에서 3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줬죠. 융자를 해줬을 때 이게 대출기한이 만약에 10년짜리예요. 그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그럼 얘가 찾으러 오면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줄 돈이 없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을 해주거나 장기적인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부동산 주택의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예가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개념에 보시게 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해서 신용 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죠. 그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는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기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저당의 유동화라거나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뭐가 있어서 가능해진 거냐면요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랬을 때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과정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수요자하고 만약에 농협하고 거래가 됐을 때요. 이 자금 수요자 주택에다가 농협이 뭐 3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이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이네 있죠. 예, 걔들의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명칭을. 그러면 농협이 이거를 갖고 있으면 이건 채권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농협은 2차 대출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유동화 중개 기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해요. 자, 그랬을 때 2차 대출 기간은 시중에서 이제 요 저당권을 사서 저당풀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집합이죠. 그러니까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기간이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요거를 기초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기억해 보면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얘도 수익률을 제시하겠죠. 요게 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는 여기서 제시하는 게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국채보다는 조금 높고요.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수익률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지만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여기서 이렇게 자금 수요자하고 농협 간의 거래가 되는 것을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2차 대출 기관과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2차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투자자는요. 1차 대출 기관으로부터 직접 저당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원래 저당권을 얘네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사들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은행별로 이렇게 사들이다 보니까요. 뭐가 다 틀리냐면 금액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데 차입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 사후 관리를 얘가 다 해야 돼요. 네. 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개별 저당에 대한 성격들이 다 틀리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시키는 거죠. 얘가 다 사서 모아서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가지고 증권 만들어서 발매를 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관리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얘한테 뭐 줘야 돼요? 수수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거래할 때보다는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거기 343페이지 하단 내려가면 그게 저당 유동화의 구조인데요. 그 저당 시장 있죠. 우리 교재는 저당 유동화의 구조라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저당 시장을 구별하는 거는 별표해야 돼요. 1차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 있다. 예, 요거 가끔씩 물어봐요. 자, 1차 시장은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자금 수요자 있죠. 예. 수요자하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시장? 1차. 지금 얘기했었죠. 이렇게. 자금 수요자하고 농협사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게 1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금 수요자에게 주택 담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출을 해줬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저당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형성 시장 또는 발행 시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시장은요. 투자자하고요. 2차 대출 기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예요. 여기는 주택 자금을 뭐 해주는 시장이다. 공급해주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주택금융공사 있잖아요.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보금자리론을 위탁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걔들은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초로 뭐를 발행을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로? 1차 시장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일단은 34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1차 시장 나와 있죠. 자,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 전 단계인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즉 주택자금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시장은 주택담보 대출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2차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시장을 보면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는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2차 대출 기관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예요.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론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이 상품에 대한 대출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관련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시중의 은행에다가 보금자리론을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뭘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이 있죠. 예, 요거를 기초로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을 누구에게 발행을 해요? 투자자에게.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1차 시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바꿔서 줘요. 이거를. 심지어는 2차 시장이란 자금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일명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구별 정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요. 거기 344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런 저당의 유동화에 따른 효과가 나오죠. 효과가. 자, 효과를 보게 되면 주택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투자자가 있고 국가 정책적인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효과예요. 자, 단순하게 자금 수요자는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물어볼 게 별로 없다고요.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유동화됨으로써 얘네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이거죠. 먼저 저당권은 이쪽으로 매각을 함에 따라서요. 얘네들의 뭐가 좋아지냐면 이게 좋아지죠. 유동성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버리니까 유동성이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줄어들겠어요?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죠. 원래 저당권 갖고 있었을 때 고객들이 돈 찾으러 오면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바꿔서 자금이 확보가 되니까 유동성 위험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1차 금융기관을 보면요. 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344페이지에 자, 주택금융기관은요.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협에서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이 고객들한테 뭐를 받았겠어요? 예금. 근데 이거는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장기로. 그냥 기간이 불일치가 되죠. 예, 거기에 따른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그게 어긋나 있으니까 예,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요.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345페이지. 그죠? 위에 가면. 그 BIS 비율이라는 게요. 국제 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을 얘기를 해요. 이게 BIS 비율의 구조는요.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위험 가중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요. 자기 자본의 비율을 높이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저당 채권이 있죠. 저게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거든요. 그 장기 채권이 무슨 자산이다? 위험 가중 자산인데 이거를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투자 대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 정도라고 예,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가시게 되면 뒤로 넘어가면 346쪽에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도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는. 예, 별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예, 정리하시죠.